짧게 연예가 소식을 전하는 태나시아 LTN 뉴스 허영진 김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버닝썬 논란의 승리가 빅뱅 일부 팬들에게 빅뱅 퇴출 요구를 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죠. 디시인사이드 빅뱅 갤러리에 승리를 퇴출하자는 요구에 팬들이 집단 서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승리 때문에 팬들이 좀 많이 화가 났어요. 그죠? 그래. 아유, 이걸 해결하려면은 그래도 방법이 딱 하나 있긴 있다. 있어. 방법이 있어요. 지금 난리.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승리의 이름을 네. 또 당분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뭐라고? 봐봐. 지드래곤. 네. 그다음에 태양. 그다음에 대성. 대성. 자수. 자숙으로 바꾸면 괜찮아. 그나마 승기 이름을 자숙으로. 그렇지, 그렇지. 네, 네. 어쨌든 그 모든 게 밝혀져서 빨리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배우 소유진 씨가 남편 백종원 씨와의 연애 시절 사진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에 핸드폰이 고장나서 예전에 쓰던 폰을 잠시 쓰고 있었는데 연애할 때 사진을 발견했다. 요즘은 나한테 그런 눈빛, 저런 눈빛 안 주던데. 갑자기 소환된 2012년 추억들이라는 글과 함께 백종원 씨의 예전에 연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아, 저는 요 말이 참 좋아요. 예전에 저런 눈빛 안 주던데. 아, 참 달달했어요. 그죠? 아니, 근데 이제 달달한 눈빛. 네. 아, 좀 소유진 씨를 생각해서 안 주는 게 맞아. 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백종원 씨 안 줘야 돼. 왜 안 줘야 돼? 이거 사이 좋은데. 야, 백종원 씨 안 그래도 요즘에 설탕 많이 쓴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계속 또 소유진 씨한테 달달한 눈빛을 줘 봐라. 이러다가 소유진 씨 당뇨.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 그런 눈빛을 많이 줘도 돼. 많이 주세요. 네. 어쨌든 두 분 행복하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소속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다니엘이 원소속사와 원만한 합의를 바라는 이 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약간 팬들은 양갈래로 갈리고 있습니다. 강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하든 믿고 따르겠다라는 쪽과 그리고 소속사와 원만한 합의를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라라는 팬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민감한 사항인데 아, 형은 어느 쪽을 좀 지지하십니까? 야, 이거 정말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순간일수록 네네. 나는 이름부터 먼저 바꾸라고 하고 싶어. 이름을 왜 바꿔요? 강다니엘에서 강솔로몬으로 바꿔야 된다. 아, 현명 선택을 하라. 그렇지. 현명한 예. 선택을 해야 되는 네네. 아주 중요한 중간이란 말이야. 맞아요. 솔로몬의 선택. 네. 자, 그렇다고 또 강다니엘을 또 반으로 쪼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왜 그래요? 안 돼. 어쨌든 강다니엘, 우리는 여러분 강다니엘을 믿어줘야 됩니다. 강다니엘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LTN 뉴스 허영진 김일이었습니다.